자, 이제 고기에 네. 양념을 넣고 무치면 되는데요. 네. 성현 씨, 이제 어떻게 무치면 좋을까요? 아니, 그냥 양념 넣고 무치면 고기 그 넣은 볼에 양념 부어서 무친다. 끝. 잘. 씨,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. 자, 왜요? 그렇게 하면 고기끼리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고기끼리 달라붙으면 양념이 잘 안 배겠죠? 네. 그래서 이제 무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. 국물 없이 무치는 불고기이기 때문에 정말 한 장씩 붙이지 않게 잘 떼가면서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. 불고기 한 장씩? 버무려지도록. 그래서 이렇게, 우리 이렇게. 식당 가서 먹으면 한 세네 장 붙어 있는 거 떼면 거기 면을 찢어도 안 붙어 있잖아요. 아, 맞다, 맞다. 양념이 하나도 안 배죠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한 이렇게 펴가면서 묻혀주는 게 좋은데요. 네.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놨어요. 고기를 이제 묻혀볼 텐데 여기다가 네. 양념을 한 번에 다 붙지 마세요. 여기다 조금씩, 아, 네, 조금씩 묻혀가면서. 김혜원 씨, 저 우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? 김혜원 씨하고 제 스타일은 그냥 그러니까. 와장창 때려 붙고 때려서 막 빨리.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우리 성현 씨 이렇게 한 장씩, 달래듯이 양념하듯이 달래듯이. 가볍게 피기도 하고 뭉쳐있죠. 네. 이런 것들 떼가면서 이렇게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, 불고기는 이렇게 싹 다 묻혀놨습니다. 네, 네. 아, 꼼꼼하게 다 됐다.